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전 요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좀 이런 우리 다양한 또 이렇게 노릇노릇한 전 같은 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파채 그리고 냉동실에 있었던 요 우삼겹 요걸 활용해서 제가 맛있는 파채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파채를 이런 유리볼에 넣고 가위를 활용해서 좀 잘라주세요. 뭐 이제 파 매운맛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찬물에 한 10분 정도 담궈놨다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운맛도 제거하고 나중에 전을 더 바삭바삭하게 먹으려면 이 물기를 꼭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자른 파채에 통밀가루 3티 넣고 골고루 섞어 놓을게요. 오늘 파채에 넣을 이 우삼겹을 조금 잘라 놓을 거예요. 저는 지금 냉동 우삼겹을 오늘 활용할 거고요. 일단은 기름기가 조금 많이 있는 고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겹살 사용하셔도 되고, 뭐 대패삼겹살, 아니면 뭐 베이컨, 그런 재료들을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달군팬에 잘라놓았던 우삼겹을 올려주세요. 고기가 이제 익고 나면 불을 중불로 줄여주시고, 이렇게 바짝 익은 고기들을 조금 꺼냈다가 나중에 토핑으로 올려줄 거예요. 고기를 좀 넓게 펴준 다음에, 우리 아까 만들어 놨던 요 파채, 얘를 그대로 넓게 펴서 올려주세요. 꾹꾹 눌러서 구워줄 거예요. 지금 제가 중약불에서 한 2분 정도 구워졌어요. 아래 기름에 거의 튀겨지듯이 지금 아래를 구웠고요. 이렇게 흔들어봐서 얘가 완전 이렇게 뒤집어질 때, 아, 그러니까 움직일 때 뒤집어주시면 좋아요. 그럼 한번 뒤집어 볼게요. 팬 이렇게 꺼내서. 끝이 제가 전분이 많이 없어서 얘가 조금 끝부분이 하는데, 그래도 다시 뒤집개로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서 펴주시면 돼요. 이 아랫면도 중약불에서 한 2분 정도 튀기듯 노릇노릇 익혀주시면 돼요. 이제 접시에 담아볼게요. 완전히 기름에 튀겨지듯이 지금 담아놓은 다음에, 우리 아까 고기 미리 빼놨던 거 있었잖아요. 요 주변을 이렇게 전으로 부치고 나면 속재료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삼겹이 들어있다, 요런 느낌으로 겉에 조금 올려주시고, 가운데에 이렇게 샐러드 채소까지 올려주면 파채전 완성이에요. 짠! 우삼겹 파채전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아, 잘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먹겠습니다. 하면 항상 좀 어렵더라. 뒤집을 때 많이 맨날 불안불안하셨죠? 집에서는 완벽하게 잘하는데 근데 오늘. 저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파채전에, 네, 한번 잘라서 네,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 오. 파채라고 말안 네. 하면 사실 잘 그쵸, 또좀 모를 것도 같아요. 해서 제가 소스로는 괜찮아요? 요 간장인데, 저는 소스에 간장, 그리고 매실액, 그리고 식초, 그리고 이제 다진파, 그리고 집에 이제 레드페퍼라든지 청양고추 있으시면 드시면 좋고, 지금 우리 램블 이호님 드시는 것처럼 볶음 꽁가루 있으면 진짜 맛있죠. 우리 예전에 이렇게 삼겹살 먹으러 가면 볶음 꽁가루에 맛있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송편 소에도 넣으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지금 거의 이 우삼겹 기름에 튀기듯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볶음 콩가루랑 같이 드셔도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아, 볶음 콩가루는 무조건 있어야 할 것 같아. 어, 너무 거세. 기름진 맛을 제가 많이 잡아줘요. 왠지 상추에다가 네. 그 고기 넣고 파채 넣고 그게 뭐지? 쌈장 넣고 먹잖아. 상추에다 싸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하고 물김치도 다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 송편 먹을 때도 좋고 이렇게 파채전 기름진 음식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입도 개운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어우 맛있네. 맛있어요. 하고 이제 오늘 제가 감자 전분은 넣지 않고 통밀가루 3티 넣었는데 내가 얘를 조금은 도톰하게 부치고 싶으신 분들은 감자 전분하고 통밀가루를 조금 더 추가하시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네. 그러면 저희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